Times. 네, 이 고가의 악기는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큐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가의 악기가 은근히 빨리 나가더라고요. 예, 빨리 나가고. 아니 도대체 누가 사가시는 건지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시바이 시리즈 시바 시리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진짜 부럽네요. 너무 부러워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게 택배로 보내달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니 한 돈 1,000만 원을 쓰는데 얼마나 그게 사세요? 뭔가 이게 여유가 넘치면은 1,000만 원짜리 뭐 그냥 택배로 잘 싸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살 떨릴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막 아 정말 돈을 뭐 한 달에 뭐 진짜 막 몇 억씩 벌면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월급이 뭐 한 200만 원인 사람이 한 10만 원짜리 기타 사면 택배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2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기타 사는 거지 뭐. 됐네. 아, 그럼 되는 거지. 가능하네요. 한 달에 1억 넘게 벌면 인정. 인정. 아, 좋다. 자, 좋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생각보다 이 고가의 기타들을 사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사시는 게 빨리 맞아요. 빨리 나가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게 올랐어요. 야. 머피랩도 그때 뭐 들여오자마자 뭐 바로 나가고 네. 뭐 이것도 저번 게 749였는데 이미 나가고 곳에 몇 달 사이에 가격이 800으로 올라가고 왔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때도 막 멋있는 악기 있으면은 제자들 보여주시겠다고 매장 가면 없어. 매장 가면 뭐 택배로 나갔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사세요. 좀 몇 달 있으면 또 오를 거 아니야. 네, 또 아, 이 뭐 어떻게 뭐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여러분들 빨리 나갑니다. 예. 이게 뭔가 궁리하고 있는 동안 이미 없어요. 궁리하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서 다른 놈이 있습니다. 예. 자,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오늘도 진행해 볼게요. 시리얼 넘버 오늘은 101668 모델이고요. 예. 네, 68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게 000978 모델이었고요. 네. 이게 8월이었는데 759만 원.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왔더니 50만 원, 40만 원 오른 거구나. 네. 40만 원, 759에서 799로. 자, 그때는 선생님이 34, 13, 16, 16, 79. 저는 34, 12, 17, 17, 80. 네, 그래서 총점은 79.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Made in USA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이모 여기 국물 넉넉히 이렇게 네. 드렸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와 멋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이게 이제 깁슨 사이트에 애초에 그 들어가서 보면은 뷰티 and a beast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데 소리가 괴물 같다 뭐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미녀와 야수의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실제로 디자인도 우리가 뭐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게 손쉽게 꼽는 이제 흰 금에 이어서 또 흰 금 말고 흑금. 이 네, 흑금 흑금이죠. 흑금 흑금도 진짜로 멋있어요. 이 네. 블랙 앤 골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조합을 알게 된 게 이제 바이올렛 앤 골드. 네. 금보라. 네, 금보라. 금보라가 진짜 멋있죠. 어쨌든 금색이랑 상성이 진짜 좋은 색상이 이제 흰색, 검은색, 색, 보라색, 보라색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골드와 블랙의 블랙. 조합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자, 799만 원 가격이 네 달 사이에 훌쩍 올랐네요. 네.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4.2kg, 역시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두께는 50에 살짝 보면 아치가 있어서 52 정도 볼 수 네. 있고요. 12프레티 뚜레는 80,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입니다. 원피스 마호가니에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넥에 오센틱 68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 넥 와플백 머신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입니다. 지판 목재는 솔리드 에보니, 지판 공일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68 커스텀 원버커 2개,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는 ABR1 스타파 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스펙 그대로 레스폴 커스텀 리슈 사운드 들어볼게요. 따지면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차가 무거워서 자갈길을 그냥 뭉기고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냥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차는 그냥 이렇게 가. 차가 무거워. 자갈을 뭉개 그냥. 네, 좋네요. 그 전혀 못 느끼잖아요. 네, 어떤... 오프로드를 그냥 온로드로 만들어 버리는. 네. 어떻게 이렇게 소리에 무게감이 있을까? 하이프렛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 팬더 앰프가 끝까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우, 막 마샬로 바꿨습니다. 아, 뭐 이건 뭐? 아, 이거 밀도가 너무 있어요. 밀도가. 막 클래식 게인 먹으려고 그래 막. 듀얼리스트고요. 트윈 리버브에. 야, 이 무시무시하게 없는 잡음. 마샬 게인? 야, 우리가 마샬 게인 해보죠 뭐. 야, 잘 났는데 기타가. 진짜 너무 무거워서. 네, 너무 무거워서 그 자갈밭 다 깔고 간다는. 네. 말이 너무 와닿네요. 네. 스튜디오가 다 기타 소리야. 네. 어우, 너무하다. 기타랑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예, 질 것 같은.
달랐다 이거. 원래 약간 라이트한 락 반주를 준비했는데 기타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걸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같아요, 네. 무거운 락으로 해볼게요. 무거운 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멋있다. 오우, Beauty and a Beast.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한 줄 평 드릴게요. Beast and Beast. 예쁜 건 모르겠고 Beast and Beast.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냐면은 땅 파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선생님? 금? 금. 네. 그리고 기름. 기름. 네. 오일 블랙과 오일. 금광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유전 앤 금광 이렇게 유전 앤 금광. 좋은 거 다 해라. 축하드릴게요. 네, 블랙골드라고 그러잖아요. 왜? 네, 그렇죠. 실제로 정말 블랙골드죠. 네, 진짜 블랙골드예요.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 점수 78.5. 지난 시간에 비해서 가성비만 1씩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759와 799는 좀 차이가 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지만 그래도 가격이 약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101668 168 레스폴 커스텀 리슈 같이 보셨고요. 미리 부럽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택배로 받아가시죠. 네, 택배로 받아가시죠. 택배로 마음 편하게. 예. 꽁꽁 잘 싸매드리겠습니다. 예, 집에서 편하게. 이거 무거우니까 예. 허리 다치신다. 이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비싼 기타가 많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 커스텀샵 두 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620만 원. 비싸게 생겼는데 비싸. 620짜리 하나랑 678짜리 하나였어. 아휴, 정말 오늘 커스텀샵 풍년입니다. 야, 자, 남은 두 개의 기타도 기대해 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멋진 팬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